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결국에는 이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금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2일에 전원의 깊이는 16.6km입니다. 결국에는 이그 오가사와라 이 라인, 이 마리아나 라인이 결국에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에서 6.1이 5월 31일 날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쿠릴 열도 쪽하고 캄차카가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일본의 홋카이도와 이쪽에 혼슈 쪽을 계속 치면서 야오모리라든지 지금 이와띠에도 치지나 또 오늘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쪽 라인, 이 마리아나 라인이 결국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연합군이 오키나와 현보다 더 가까운 대만과 요나쿠니의 지진이 결국에는 이 둘이 같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알류산, 쿠릴, 캄차카 이 여섯 개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재편을 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리 오모토라든지 지금 이시가키 있죠.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오키나와 근해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따라서 지금 일본 전체가 대폭발을 해서 침몰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일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이 지진이 일본의 섬을 정말 크게 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무슨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한신 아와지 뭐 그다음에 구마모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섬 자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지금 현 시점 지진이 다 일본 쪽에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리스에서 이 4.7의 또 지진이 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본과 사실 저희도 일본이 침몰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진 않아요. 않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너무 전 세계 불의고리 라인이 움직이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의 지진이 지금 4.7인데 내륙인데 좀 글쎄요. 지금 라리사에서 가깝다면은 이게 조금 이게 이 라리사 이쪽이면은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좀 있고 인구 밀도가 좀 있는 지역가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아직은 지금 이 그리 이게 지금 6월 2일 오늘 새벽 그리스의 지진인데 특별히 지금 이 지진에 대해서 아직 그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라든지 SNS 상에 뜨는 얘기들은 좀 없습니다. 좀큰 피해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진원의 깊이도 9.9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피해가 있었다면은 좀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좀 떴을 겁니다. SNS.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큰 피해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글쎄요. 좀이 그리스 지진이 글쎄요. 지금 4.7. 만약에 이게 뭐 좀만 더 5점대만 났더라도 지금 내륙이고 여기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리스 이 터키로 보이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또 이게 이 터키도 지금 원래 그리스하고 터키가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하고 터키 방송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둘다 내륙 지진인데 둘 아까 저 그리스는 좀 전에 9.9였고 지금 터키는 진원의 깊이가 10km네요. 아, 이 너무 또 우리가 이그 일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또 유럽 쪽의 지진은 조금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데 아, 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먼저 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터키를 친 건데요. 그리스와 터키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어디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